저 대구 고등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오전에 그 이재명 그 경기지사에 대해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은 뭐 알고 계시죠? 이게 네.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네. 이제 이런 것인데요. 뭐 이제 뭐 조만간 또 뭐 이런 그 이제 지난 그 4.15 총선 뭐 재판이 앞으로도 이제 여러 법원에서 열릴 텐데요. 이제 그 내용은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형님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것. 이제 이것은 뭐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냐? 일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냥 소극적 부인,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무죄라는 것이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거든, 내용이거든요. 이거 앞으로 그 뭐 재판 과정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고에서의 후보터 토론 방송에서 그 많은 그 이해 그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말씀 잘 들었고요. 뭐 말씀하신 취지도 알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법관이 뭐 다른 법관이 한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잘담수을 하는 것은 뭐 상급심이 하급심에 대해서 재판 절차 가운데서 판단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학술적인 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상 제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갖다부터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대법원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다수가 논의를 해서 또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은 저는 뭐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단순 부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후보 그 토론 과정에서의 정직성 이것이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굉장히 이런 도덕적 해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가 답이다. 코로나19를 힘차게 이겨내는 수원 사람들의 슈퍼 서포트. 수원을 지키는 슈퍼 휴먼은 바로 당신입니다. 마스크가 답이다. 휴먼시티 수원.